자, 우선 간을 맞춰줄 진간장 50g이에요. 네. 간장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네네. 네, 그래서 삼삼하게 짜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단짠의 맛을 책임져줄 네. 두 가지 재료만 더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 자, 여기에 청주가 한 컵이에요. 200g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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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가 그러니까 전복 비린내 같은 거 잡아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청주의 향이 정말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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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에 맛술이 300g이에요. 청주 맛술. 야, 네. 청주하고 맛술. 네, 근데 저도 사실 그 설탕을 조금 넣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맛술하고 지금 청주를 같이 넣으셔요. 지금 간장, 청주, 맛술이 다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아까 단맛이 싫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청주와 이렇게 맛술을 같이 넣어주시게 되면 이유가 뭐예요? 은은한 단맛이고요. 네. 또 청주가 들어가게 되면 그 청주의 향이 너무 좋아요. 또 날 수 있는 오징어나 전복에서 날 수 있는 약간의 냄새도 싹 잡아줄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 하나가 할 일을 청주하고 맛술이 다 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양념이 이게 끝이에요. 아, 야, 진짜 다예요? 네.